야, 잠깐. 똥머리는 없는 것 같은데. 이 학생의 입술에 키스하는 것과 이 학생의 사진에 키스한 것이 동일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. 괜히 검사 들었다 놨다 놓다. 재판장님께 사소송 규칙 제76조 1항. 내가 보여줄 거라고? 강솔. 강솔 A. A가 이름은 다시 있자. 나 좀 살려줘. 핵심을 짚었네요. 민법 제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의 취지가 그 자신의 없을 겁니다. 그럼 제 손으로라도 다리한테 반갑다고 전해줘. 붙어 있으면 해외나 받을 수 있을까? 누가 오시죠? 일어나! 일어나! 혼자 가도 되거든? 저 뭐해? 갑니다! 런다! 민법도 좀 진하게 사랑해 주기들! 어? 아니, 지 잘났다잖아. 딱히 그거 안... 이 정도면 시간 꽤 뺏겼을 텐데. 강선 A하고 한준희 학생은 이번 주대로 다정하게 손을 붙잡고 내 방으로 오도록 우리 썸 탈 수 있는 특권을 줄 테니까. 목처럼 아동학대를 형사처. 있잖아, 왜? 한준희한테 마음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걔랑 친한 척 안 했지. 왜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? 그때 그 서점에서. 응? 응? 안나. 저한테 책 파셨잖아요, 선배. 어? 선배. 선배요? 그때 갔다니까 5,000원 더 쳐서 3만 원. 중요한 건 누나 남친 뺏으면? 죽지. 어우,